여러분, 반갑습니다. 바깥 날씨가 진짜 비가 오다가 흐리다가 아주 날씨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래에. 그래서 이 꽃들도 활짝활짝 웃지를 못하고 있네요. 그 와중에 릴리안 안드레아라는 이 아이가 진짜 꽃대를, 올린 꽃대만큼이나 다 꽃을 그래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고, 그것도 기특하죠. 이렇게 햇빛도 없고, 식물등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그냥 살아남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애들은. 이 제니도 햇빛이 더 나오면 여기 라인이 엄청 선명해지고 예쁘잖아요. 이 입장에 무늬가 예쁜 아이 제니예요. 제가 이렇게 꽂아놨던 아이인데, 이제는 분리도 좀 시켜줘야 될것 같아요. 두 개가 이렇게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어머, 그 와중에 우리 송살구가 또 이렇게 피어나고 있네요. 햇빛이 없는 와중에서도 이렇게 꽃이 피고, 힘이 좀 없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꽃 피우려고 애쓰고 있으니까. 자연의 봄이라는 그런 계절적인 그런 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봄날엔 이 아이도 보내드린 지 오래됐는데 꽃이 정말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예쁘기도 하고 또 오래 가기도 하고. 햇빛이 쨍했으면 정말 햇빛, 이 꽃들이 다 없어졌을 것 같은데 그나마 햇빛이 별로 없어서 이 그늘이기도, 뒤에 그늘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이 미스로즈 보세요. 정말 어떻게 칭찬해도 이 아이는 꽃이 핀 지가 언젠가요? 이꽃 기특하다고 제가 얼마나 찍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통통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예쁘다, 그죠? 요 삽목이 아랑벌비 이 아이도 당근마켓에서 저 겨우 뿌리 내린 아이 데리고 왔어. 저희 집에서 자라고 있는데,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워주고 있나요? 저는 무엇보다도 추천하는 이 제라늄이 골드 애니버셜이에요. 입장이 약간 노릇하죠. 이름답게. 근데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고 있어요. 보세요. 지금 현재 꽃대가 5개인데, 올무의 꽃도 오래가고 순둥하고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아이고, 앤틱 로즈의 꼬마 장미 좀 보세요. 진짜 장미 모양 그대로죠. 이 아이 좀 보세요. 랄라 디라이트라는 아이인데, 꽃을 정말 햇빛을 많이 봐야지 꽃이 더 활짝 웃을 텐데 정말 안타깝죠. 바깥 날씨는 흐리고. 햇빛 먹고 싶어서 지금 얘가 지금 움츠러들어 있는 것 같은 제 느낌이에요. 이 바바라 하인즈 이 아이도 자기 칭찬 안 해준다고 뚝 떨어졌는데 바로 떨어져가지고 부러지지도 않고 그대로 흙만 바닥에 이렇게 쏟아졌네요. 그리고 저희 빛나빛 한번 보실래요? 꽃송이가 이렇게 한 주먹이 되게. 이게 완전히 대품이 아니거든요. 이제, 삽목위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아이예요. 근데 꽃대가, 제가 손에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 보이죠? 이 정도로 큽니다. 아주 핑크빛으로. 어쩜 이렇게 클까요? 기특해요. 몸은 그닥 크지도 않는데, 옆에 또 이렇게 꽃대를 이렇게 튼실하게 올려줍니다. 이 아이는 빛나빛입니다. 오늘은 제라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한게 아니고, 요 하얀 흰색 제라늄이에요. 제가 꺾어서 삽목해 놨던, 세개 삽목해 놨던 거, 요게 큰 아이는 몸집이 좀 커서 따로 분리해 주고, 또 우리 일전에 구독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제라늄 삽수,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 일이 계속해서 생기다 보니까 제가 제할 일을 못하고 또 오늘은 밤에라도 포장을 해서 보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고 베란다로 나왔습니다. 해볼게요. 하여튼 저는 어렵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걸 조금 더디 자라도 그냥 완전 조금 플라이스 좀 섞어서 한다.
배수를 기본으로 한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키우니까 크게 실패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하얀 것 같은 경우도 그냥 흙, 그냥 같이 달아서, 밑에 흙을 어느 정도 담아줬죠. 여기다 그냥 흙만 채워주고. 이른바 거의 그냥 작은 삽수들 할 때는 그냥 연탄가리 식으로 해주거든요. 뿌리 거의 털지 않고요. 집에서 키운 아이들이라. 그대로 흙만 채워주면 돼요. 흙이 지금 거목사원업사 흙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전부 펄라이트가 엄청 많죠. 이런 배수가 좋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빨리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또 너무 안 자라는 것 같아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주 정말 안 자란다. 저는 거의 어린 아이들 위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안 자란다 싶으면 유박 같은 거 여기 파고 속에다가 한 서너 알맹이 묻어주기도 한답니다. 화분하고 일정 기간 어느 정도 흐른 뒤에요. 화분갈이 했을 때는 새흙이 있기 때문에 뭐 충분한 영양 공급을 받습니다. 근데 화분갈이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흙 속에 영양분이 빠져나가겠죠. 그때쯤에 이렇게 파고서 유박을 주든가 알비료를 주든가 아니면 다이소 물비료를 물에 희석했어요. 저는 직접은 주지 않거든요. 물비료 줄 때. 물에 그냥 물줄때 조리에 조금 섞어서 그냥 한번 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요런 거 화분 업 시키는 것은 그냥 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았을 때 굉장히 말라왔어요. 이렇게 잘라온 상태라. 그래서 이름표 안 잊어버리려고 제가 다시 이렇게 꼭꼭 붙여서 컵에다 담궈 놨었죠. 많이 살아났어요. 이름표 이렇게 뭐 삽목하는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많이 잊어버리는데, 그죠? 며칠 됐어요. 우리 구독자님 보내주신 거. 아유, 자, 이제야 겨우 자리를 잡아줍니다. 더 잘한 것 같아요. 요 사각부는 제 친구 소담함 야생화님께서 뭐 옆벌레 통 이런 거 잘라서 하지 말고 여기다 해 하면서 토동이네 거기서 얻어서 저한테 보내준 요 사각부이에요. 이런데 삽목하면 참 좋죠. 하기도 편해요. 삽목하기가 막 겁을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이렇게 끝에 너무 여기 자르려고 하면 상처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며칠 동안 물에 담궈 놨었잖아요. 여기 끝에 보면 살짝이 사선으로 잘려져 있죠. 이 상태에서 이제 꽃도 없고 제법 크죠, 삽수가. 그리고 흙을 너무 많이 담으면 애들이 무르기가 쉽거든요. 흙에 대한 욕심은 좀 버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물을 촉촉하게. 흙은 제가 밑에, 제일 밑에 뭐 다육이 재활용 흙이 깔렸어요. 그 위에 상토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거목산업사 분갈이 흙으로 그냥 합니다. 저기 또 전문 분갈, 저기 삽목 전문 흙도 아직 남아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편하게 합니다. 그게 신경 안 쓰고. 이렇게 물 촉촉하게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조금 한두 마디 들어가면 좋겠죠. 길을 내주고 하고. 여기 삽수와 흙의 공간을 이렇게 메워주는가? 내가 꼬집 이렇게 하는데, 그죠? 이렇게 한번, 이렇게 밀착이 되도록 한번 해주고요. 이 정도면 뭐 이파리 지금 많이 싱싱해졌어요. 이파리 굳이 안 떼내고 해도 되거든요. 또 계절인 만큼. 또 봄이라 또 삽목 잘 됩니다. 보통 여기 마디가 있잖아요. 여기 한 두점 마디 정도 들어가면 크게 무리 없이, 실패 없이. 근데 흙량을 너무 많이 잡으려고 너무 깊이 꽂아야 된다는 그런 조금 고정관념은 조금 버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댈 수 있는 막대기도 삽수가 조금 길면 그죠. 아무래도 이게 흙에서 아직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분갈이에서 제가 지지대 대주는 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냥 툭 무심하게 툭 꽂아줍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물을 이렇게 그죠. 가장자리 쪽으로 물을 이렇게 주면 흙이 안쪽으로 아무래도 밀려가겠죠. 그러면 밀착력이 더 높아진다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방그늘에 주시고 이 같은 그 삽수 같은 경우는 뭐 성장등 밑에 놓지 말고 그냥 베란다 안쪽 통풍 잘 되는 정도의 광도에서도 애들이 잘 지내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가 더 낫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아직 그 햇빛에 나갈 준비가 안 됐는데 성장등에 햇빛의 대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준비도 안 됐는데,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놔버리면 이 아이들이 오히려 견디기가 더 힘들다고 볼수 있어요. 뿌리가 어느 정도 내렸다 싶을 때는 햇빛을 점점 가까이 우리가 햇빛에 적응시켜주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삽목을 여러 번 해봤지만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삽목한 아이들은 항상 베란다 안쪽 햇빛이 거의 잘안 들죠. 저는 지금도 영하의 날씨만 아니면 무조건 베란다 문은 거의 열어둡니다. 그렇게 통풍을 시키면서 안쪽 햇빛이 좀덜 드는 곳에서 이렇게 놔두시고요. 그리고 위 흙이 조금 뽀송하다 싶을 때 그냥 한 바퀴 이렇게 삑 돌려주는 거예요. 그냥 물이 먹고 싶지 않는데 자꾸 물을 주면 이 아이들이 토하겠죠. 토한다는 것은 이 아이들이 썩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갈급함이 느껴질 때 물을 한 바퀴 주고 그러면 금방 뿌리 내릴 거예요. 요즘 또 봄이잖아요. 여러분들 삽목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 우리 이갈지라늄 지난 가을에 삽목한 아이들 벌써 꽃이 피고 또 10cm 분에 분업을 해줄 만큼 많이 자랐어요. 봄 가을로 삽목하기 참 좋아요. 저는 뭐 아무 때나 삽수가 나오면 삽목을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 봄의 기운, 생명의 기운이 뻗치는 때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 삽목 연습 많이 한번 해보세요. 해보는 것만큼 좋은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